자, 밝은 화질로 포항 다이아몬드의 표면 검사에 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을 광학 첨배, 직접 만든 광학 첨배로 지금 스마트폰을 연동시켜서 촬영하겠습니다. 디지털 8배를 하면 8000배까지 볼수 있으므로, 자, 그러나 이제 화질 좋은 상태에서 지금 1대1의 비율로 광학 첨배에서 지금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 옆면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그재그로 삼각형 형태의 산맥들이 보이고요. 주변에 이제 규소도 같이 보이고 철, 니켈도 보입니다. 간간이 푸른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보이죠. 네, 현재 여기에는 이제 블루 칼라가 보이죠? 상당히 다양한 빛깔이 보일 겁니다. 네. 야,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자, 두 배로 재서 2000배로 한번 봅니다. 색깔이 그죠? 푸른색 계통이 많이 나죠. 자. 광학이 아니라서 디지털 두 배쯤 하면 약간 색깔이 바뀌니까요. 일단 1배쯤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을 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많네요. 이건 또 이제 옐로 다이아몬드 같은데요. 이건 다이아몬드 커팅 날을 넣어서 날리면서 주변에 호형 카보나이트와 이산화 규소 같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행성에 와 있는 거죠. 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엄청 아름다운 별이야. 와, 만화 같네요. 와, 틀림없이 여기에는 황금을 만드는 기술, 연금술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탄소인 다이아몬드 속에서 다이아몬드 칩에서 황금이 만들어지는 금결정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자, 디지털 8000배에서 8배에서 8000배로 보고 있는 건데요. 네. 푸른색이 좀 많죠.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의 기본적인 구조인 삼각형 구조가 보이죠. 여기도 그죠?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들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이제 요건 온전한 형태의 크리스탈 결정체들이네요. 그죠?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색깔을 띠고 있는데
8,000배로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네. 블루 다이아몬드. 이야. 정말 이쁘네요. 잠시 멈추고요. 네.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 제1편입니다.